서양식으로 쓰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읽어서 그렇다고요? 맞아요. 좀 이상하죠? 네. 예, 동양식으로 네 자리마다 읽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만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자리마다 읽는 것을 보통은 이제 천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희건대원이 쓴 요 수를 한번 읽어 보실래요? 만, 억, 조요. 아, 맞아요. 동양에서는 요 자리가 만이고 요 자리가 억이고 그 다음에는 조고 이렇게 네 자리마다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양에서는 만진법을 사용했대요. 숫자 네 자리마다 수의 단위가 하나씩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는 천진법을 사용했는데 숫자 세 자리마다 수의 단위가 높아져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양식을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아, 100번 맞죠. 우리가 동양식으로 쓰게 되면 읽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세상이 넓어졌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숫자를 쓰는 방식이 틀리면 서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서양 방식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무척 활발한데요. 이때 각자 숫자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면 서로 연락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길이나 온도, 무게의 단위처럼 숫자를 쓰는 방식도 통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편리한 만진법을 놔두고 천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천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에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수를 어떻게 셌나요? 선생님, 제가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네. 옛날 사람들은 수를 어떻게 셌나요? 아, 원시인들은 말이에요. 네, 우리 손가락 몇 개죠? 10개요. 10개지만은 원시인들은 또 10가지만 센 것도 아니고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신체, 네, 얼굴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서 22가지 셌던 그런 부족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여기는 몇 개 세겠어요? 5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팔목, 팔꿈치, 어깨. 그러면 6, 7, 8. 그 다음에 얼굴로 가면 9, 눈 2개, 10, 11, 코 12, 13, 14. 아.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다시 어깨 15, 16, 17.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5개. 그럼 총 얼마까지 셌을까? 22개. 그렇지, 22까지 셌죠. 아. 이렇게 해서 수를 세기 점차 이제 세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발달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몸의 일부 등을 이용해 작은 단위의 수를 세던 방법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마침내 고대 이집트 같은 문명 발생지를 중심으로 수를 나타내는 기호인 숫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와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썼던 그 우리 글을 뭐라 그러죠? 어른들이? 한자? 한자죠. 네. 한자는 중국 사람들이 썼는데 거기도 숫자가 있어요. 혹시 한자 1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1. 그렇죠. 옆으로 그었죠. 2는? 네. 2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자도 있고 또 우리 시계 보면 1을 네, 이렇게 영어로 I자. 네. 이런 건 로마 숫자라 그래요. 로마 숫자. 이집트 외에도 로마에서는 로마 숫자, 중국에서는 한자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숫자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숫자들을 놔두고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56하고 104를 곱해라. 응? 이 로마 숫자로. 한번 곱해봐, 머릿속으로. 돼요? 아, 안 돼요. 이제 알아봐.